아, 근데 박수도 안 쳐주신다. 요 제품 혹시나 체험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 체험해보셨네. 해보니까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요 제품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이 참 이게 선호한 제품 하다 보니까 이제 요 회사에서도 요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아, 저는 요 좀 벗겠습니다. 예. 아, 저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 제가 젊었을 때 근무하던 곳은 한국대체에너지연구소. 제가 이렇게 대체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에너지, 자연의 힘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다.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적에 몸이 건강할 적엔 건강에다 별로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안 쓰세요. 하다가 이제 50이 넘어 60이 되면서부터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시더란 얘기야. 근데 관절에 사모님들께서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나을 병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는 건 어떤 이유로 가느냐? 아프다. 그럼 염증이 생겨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그럼 염증 때문에 통증을 느끼니까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은 진통제밖에 없더라. 맞나요? 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제품을 보면은 여기는 아까 그 이사님이신 제 누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귀사문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귀사문석에다가 탄소, 여기 전라도 장성에 가면은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럼 편백을 태워서 이게 숯을 만들어가지고 그 편백에서는 좀 우리가 그냥 뭐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은 그걸 태우면 이제 숯이라고 그래요. 숯. 맞죠? 네. 숯인데 요 제품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이게 원사예요. 원사.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 바느질하던 이게 굵은 실입니다. 이게 실을 격자로 짜가지고 여기다가 비사문석을 도포를 했어요. 비사문석을 도포를 해서 이 숯에다가 도포를 해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실에다가 전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만 시키면은 1분 만에 이 실에서 열이 138도 열이 발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 열이란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 전구 따마는 전기에다가 꼽아야 불이 들어요. 맞죠? 네. 예. 근데 아까 이 바느질한 실에다가 탄소에다가 귀사문석을 도포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연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가 음과 양은 양자와 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자와 음자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걸 파이온이라고 그래요. 예, 파이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생체 전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양자와 음자가 이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몸에 이제 이렇게 지병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에다가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 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보이질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전기 코드에 꼽자고 꼽아주면 이렇게 불이 든다는 얘기야. 박수 안 치네. 그래서 이 불이 드는 것을 설명을 하자면 한 시간 두 시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단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저 5일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은 우리 자제분들 내지는 젊은 분들이 캠핑을 많이 가죠? 캠핑을 가면 막 가스를 챙겨야 되고 이런저런 기능, 뭐 이 도구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아들 세대 딸들 5남매를 뒀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캠핑 갈 적에는
바로 이런 기름을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요 불만큼은 지금 보니까 요 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에서도 저는 애들 책장에는 우리 사모님들은 전기불을 전기 돈을 내고 사용하지만 저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자 이 불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애기들이 전자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자파를 안 받죠? 제가 오늘 요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요 젠가마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좀 전기선이 있다 없다? 이 속에 전기선이 있다? 전기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선이 없이 지금 이 안에 체험을 아까 해보시니까 세 분, 네 분이 들어가 보셨다 했는데 엄청난 열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데는 몇 도냐? 100도입니다. 100도인데도 화상을 입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연 열기이다 보니까 화상을 입지 않는다. 만약에 전기선을 넣어가지고 전기로 뜨거워서 100도라면 우리 솔직히 피부에다 탑니다. 예, 100도면 우리가 밥을 안 쳐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란 얘기예요.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30분, 40분이 지나도 화상을 입지 않고 이상하게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기분이 좋으면서 피로 회복이 되더라. 이제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예. 그럼 일단은 요 정도만 된다면 요 제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왜 그런 효과가 오느냐? 자,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제가 요 안에 들어있는 자, 아까 저 실험한데 요 판을 가지고 왔어요. 요 속에 내용물을 보이지 않으니까 요걸 제가 보여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 판을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요 판 속에는 자, 지금 전기는 연결을 하죠? 전기를 연결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근데 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만 연결하면은 아까 138도 열이 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네. 그럼 여기에도 요 실에다가, 자, 이건 저 코팅을 한 제품인데 이 속에는 저 실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실만 들어가 있는데 조절기가 없어요. 그러면 1분 만에 138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전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전기 돼가지고 뽑아요. 지금 뽑았어요. 집에서 우리 남편들도 바지를 다리는 다리미 온도가 75도예요. 다리미 지나다가 다리미 바닥에 솔다 보니까 또 화상이 입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 제품은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꼽자마자 10초가 안 됐어요. 10초가 안 됐는데 벌써 뜨거워졌어요. 이 열기가. 그러면 이 열기가 만약에 전기 제품이면 전기 선에 의해서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만 양자와 음자와 연결만 시켜주면은 여기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초, 20초가 지나면서 앞에 조금 여기 연세드신 우리 사모님이 앉아 계신데 한번 이거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근데 30초가 지나 40초, 50초가 되면은 138도면은 이것 때문에 화상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화상을 입지 않고 뜨거운 감을 느끼시는데 이 기분이 좋다는 얘기야. 기분이 좋아.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자, 그러면은 좀 30 지나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죠? 네.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잡은 대로 지금 30초가 지났는데 이미 100도 이상의 열이 오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잡은 대로 이렇게 잡아서 5초만 한번 잡고 있자라고 하면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잡은 대로 대답은 크게 해주셔야 돼요. 5초만 한번 딱 잡아보세요. 꽉. 자, 일어나서. 자,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죠? 1분이 안 됐어요. 1분 되면 138도, 지금 30초가 넘었는데 10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열이 없어졌죠? 이 뜨거운 게 열, 대답해 저기 들리는데. 네. 열이 없어졌죠? 좀 신기하죠?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빼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뭐냐면은, 요 젠가마 속에는, 아까 이 탄소에다가 기사문석을 도포를 했다고 했어요. 이 기사문석에서는 뭐가 나오냐? 한번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원적외선. 음이온. 우리가 얘기한 힘이 없다, 몸이 약하다면 기운이 없다, 지각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자연 에너지라고 하는 천연 광물 속에 이 귀산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와 양자와 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자와 음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구상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늘의 길을 천기라고 그래요. 땅에 솟는 길을 지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자와 음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자연 속에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연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은 흙집에, 나무집에, 초가집에, 구들장을 깔고, 아궁이에다가 우리가 불을 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공간을 지금 보면은 전부 콘크리트화가 되어 있다. 아스팔트. 우리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괴가 된 속에서 양자와 음자라고는 이 자연의 기운을 우리가 못 바꾸다. 그럼 예를 하나 들면은, 이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사모님들, 부모님들께서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뗐다는 얘기예요. 맞죠? 불 뗐죠? 그러면 아궁이는 뭘로? 돌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흙과 돌로 만들어진 열을 지폈더니 거기에서는 우리 삼범들이 그러시대요. 원적의 선이 나온다. 맞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삼범들께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서 입 붙여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불을 뗀 사람 없다는 얘기야. 옛날에 또 뭐 입었어요? 고쟁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리를 벌고 고쟁이를 입고서 불을 떼다 보니까 옛날 사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살지 못했지만 항상 이 사모님까지 하체가 건강했더라.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귀사문석이었더라. 박수 한번 치셔야지. 이게 귀사문석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이 지구상에서 귀사문석만큼의 이 천연 광물이 나온 제품은 없다. 우리가 한동안요, 중풍을 맞기 싫어서 옥목근을 했고요, 뭐 게르마늄 목걸이도 해봤고 이런 거 목걸이를 해봤다는 얘기야. 건강 좋다고 했어요. 거기서 원적의 선이 나온다고. 그럼 그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대머리 꼭지를 가리켜서 이걸 천주혈이라고 합니다. 이 천주혈에다가 이 원적의 선 나온 이런 이 목걸이 걸었더니 막히고 터질 일이 없다는 얘기야. 막히면 뭐예요?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맞지요? 네. 맞잖아요. 그리스에는 건강기구를 사용을 했고, 팔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쪽을 내관열이라 합니다. 밖에가 외관열, 합곡열. 근데 우리는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가서 뭡니까? 부항 뜨고, 침 맞고.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제가 평생을 이쪽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상식으로 어깨가 아파, 나이가 먹어서 50kg, 60kg 어깨 오는 병이 아니라, 바로 그 병은 내관혈에 문제가 있었더라. 내관혈이라는 건 뭐냐? 심장하고 관통하는 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깨에 병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은 아프면 약 먹고 부항 뜨고 주사 맞고 하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따라 한번 해보십니다. 귀사문서. 여기서는 이 원적의 선과 음이온과 이 기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자와 음자에서 나온 거를 제가 파이온이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몸쪽에 지금 기운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 이 양자와 음자가 지금 이 바란스가 안 맞아서 내 몸이 체온이 저체온이 되고, 저체온이 된다는 게 연세가 드시면은 저체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꼽밑대 아랫배 요 3cm를 가리켜서 단전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절대로 따뜻해야 된다. 절대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주면은 지방질이 끼지 않는다?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노폐물이 쌓이지 않는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바로 여기에 지방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되겠죠. 지방질은 차가운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차가워지면 뭉치게 돼 있다는 얘기야. 뜨거워지면 풀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차가워지니까 염증이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더라. 어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더 어떤 사모님은 우리 몸은 자꾸 커져요. 하체는 자꾸 가늘어져요. 정확하게 제 나이가 78입니다. 어?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한번 몸매 한번 보세요. 몸매 괜찮습니까? 네. 마음에 드십니까?
있다, 스님. 몸매를 자랑하고자 만드는 게 저런 지방에 지금 평생을 산 속에서만 살아요. 이 도시에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여기 5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걸음을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허리가 꼿꼿하다. 허리가 꼿꼿하신 분은 걸음을 이쁘게 걸어요. 여자답게 걷는단 말이에요. 여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니까, 여자가 이쁘면 남자들이 쳐다봅니다. 야, 저 사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참 이쁘게 건강하게 잘 눈을 걷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이쁘다 소리들 덕담을 들어요. 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으면 뭐가 생긴다? 엔돌핀. 아, 박사네. 엔돌핀이라면 건강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그게 건강이었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허리가 꼿꼿한 사람은 정확하게 36.5도가 지금 기분 좋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자, 그리고 긴가니까 보세요. 어떤 사모님 똑같은 나이 60을 먹었는데, 언제부터 응치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다리가 벌어집니다. 다리가 벌어지니까 걸음을 걸려면 어떻게 그래요? 이제 내두르고 오고 다니자 말이야. 내두르고 오고 다녀요. 아, 똑같은 나이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내 몸 관리가 안 된 사람이야 하면서 50대부터 여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윗몸은 자꾸 커져요. 하체는 자꾸 가늘어져요. 이게 늙어서 그렇대. 나이 먹어서 그렇대.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소아마비 환자 있었죠. 우리가 예방 못하고 살 때 다리에 소아가 마비가 되니까 다리가 굵어져요, 가늘어져요? 그 대답은 하셔야 돼요. 다리가 가늘어지죠. 자, 근데 나이가 드시면 어떤 사모님 보면은 위는 자꾸 커지는데 하체는 가늘어지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이 윗몸과 아랫몸에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건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연차가 드시면서 커지고 가늘어지니까 벌어지고 틀어지고, 어떤 사모님은 자기가 회장은 내가 회장인데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단 말이야. 지금 요 제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변했단 말이야, 몸이. 그러니까 우유는 자꾸 무거워지지, 하체가 가늘어진 이유가 뭐냐?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는 얘기죠.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자, 머리 꼭대기 치매가 오는 데를 가르쳐 드리고, 백해혈이라고 합니다. 자, 발바닥을 따라합니다. 용천이라 합니다. 아셨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천. 그러면은, 소화가 되면은 혈관을 통해서 백해혈과 발바닥 용천혈까지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여기가 지방질이 끼고 독소가 쌓이고 냉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좋은 영양분이 윗몸으로만 공급이 되고 이 냉해진 하체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위는 커지고 하체는 가늘어지고 있더라. 아이고, 어디 가면 이런 얘기 좀 박수를 치던데. 아니, 제가 나자마자요, 여기 아직 젊으신 분들이니까, 나이가 이제 앞으로 50, 60, 70 뒤면서도 요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이 계신 사모님이 계시고요, 40이 되신 사모님이 있다고 하면은, 70이 되신 사모님이 40대 때, 아, 참 몸매가 이쁘거든. 나도 30년 전에 저렇게 이뻤었는데 지금은 안 이쁘단 말이야. 또 이 몸매 흐트러지니까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나도 30년 전에 40년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몸매만 관리만 잘 했어도 내가 지금 나이 70이어도 나는 안 아프게 살 수가 있다. 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젊으신 분들이 지금은 안 아프지만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앞으로 30년, 40년 내가 안 아프게 살고 여자가 이쁘게 산다.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이 제품을, 이 기사 분석을 쓸 적에, 일단은, 자, 문을 열고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보통 30분 내지 40분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써주시면 좋은데, 한 번 이상은 꼭 쓰시란 얘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옛날 어른들이 기왓장을 달궈서, 돌멩이를 달궈서,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문대세요, 안 문대세요?
여길 문대주들한 얘기야.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참 우리 선조들에게 잘 민간 요법인데 여길 문대줬던 이유는 뭐야? 여자는 절대로 요 단전혈 쪽만 대장 쪽만 따뜻하면은 절대로 산부인과 쪽에 질병이 오질 않는다. 여기가 냉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만 따뜻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 그 지혜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문대던 원리는 그럼 이 제품에 자 여기 들어갔어요. 일단 어디를 치료하느냐? 바로 여기 배꼽 밑에 아래 빼고 단전혈이란 말이에요. 무릎이 현재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어깨가 아파도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10분 내지 15분은 꼭 아랫배만 딱 탁탁 이렇게 이 지혜주면은 아까 원자회사님 93.8%가 망사가 돼요. 아까 기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양자원자 파이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운이 단전혈을 통해서 내 머리끝과 발까지 이 기운을 전사를 시키더라. 어라 박수도 안 친다. 아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더란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물론 사모님들이 저만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평생을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있었더란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짧은 시간에 죄송스러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99세입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세요. 오, 와우, 대박. 저희 어머니가 작년 10월 1일 날 연휴 3일을 끼고서 오전까지 잘 활동하시고 점심식사 잘하고 저녁 6시에 저녁식사 하시고 항상 이분들이 9시면 침수에 드시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랑 같이 안 들어가시고 오늘날 조금 피곤하다 하고서 들어가시길래 조금은 느낌 이상해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한 30분에 봤더니 침대 딱 누워 계신데 입술이 파래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대봤더니 조용히 돌아가셨더란 얘기야. 98세 연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그 연세까지 살면서 요만한 진통제 하나도 안 드시고 살았다. 와, 대박.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가 이제 손자까지 해서 벌써 내 새끼가 내 애들이 지금 12명입니다. 우리 애들 진통제 안 먹입니다. 그걸 어떻게 건강을 지키느냐? 바로 이 귀사무석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살이돈 먹어요. 진통제를 먹더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이 진통제라는 게 뭐냐? 아, 머리가 아프다. 먹어주면은 뇌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아픔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지 이게 치료하는 약은 아니었더란 얘기야. 맞죠? 아픈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약 드시는 분이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압이 차니까 고혈압약을 잡아주려고 먹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니었더란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당뇨 역시 맞죠. 혈당이 자꾸 높아지니까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자계선을 방사를 받아서 아까 양자, 음자, 파이온이라는 단전을 통해서 내 몸에 받았을 적에 몸이 따뜻해지면은 혈액순환은 당연히 혈액순환 잘 되게 되어 있더라.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혈액순환만 잘 되면은 고혈압약 먹을 필요가 없다. 당뇨약 먹을 필요가 없었더란 얘기요. 그때까지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길 때까지 방치를 하고 잘못 드셨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병이지 누구한테 한정된 질병은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환자가 됐던 일반 건강하신 사모님이 있던 간에 제가 오늘 얘기한 대로 바로 오늘부터 오전 30분 오후 30분 약을 먹을 때를 대비해서 이 바로 귀사문석과 탄소를 이용해서 내 몸에 원자기사를 받아주고 귀사문석 이 기운을 받아서 내 백혈과 발바닥 옆천혈까지 혈액순환을 확실하게 돌려줄 수 있다면 우리 박수하고 채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시중에 나오게 됐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아셨나요? 네. 아셨어요? 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10만 킬로 혈관이 있습니다. 10만 킬로 혈관 중에 10군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들면서 보니까
열 군데만 우리가 혈이 막히지만 않으면, 요즘에 방송이나서 의학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저희 어릴 때는 혈액순환이 아닌데 혈액순환까지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신경계 쪽, 혈관계 쪽 의사들이 뭐라고, 혈액순환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혈액순환장애다. 그러니까 아직 밖으로는 어떤 병신이 바보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형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삶의 수화마비 가지고 틀어지면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장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 틀어지지 않았는데도 혈액순환 장애라는 건 뭐냐? 지금 내 몸속에 보이진 않지만 혈액순환 장애가 걸려있다는 뜻이야. 너가 됐든 내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삼을 한 10년간짜리 하면 보통 한 2천만원 가는데 그걸 먹으면 참 다 좋을 줄 알아요. 다 그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비싸고 좋단 사람 좋다오니까. 근데 사람의 체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산삼을 그 10년 된 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무밭에 가면 시래기라고 있어요. 시래기. 그걸 그냥 걷어다 먹어도 돼요. 시골에 가면은. 전 시골 살아서 잘 하네. 그걸 잘, 전에는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 시래기를, 1000만원짜리 산삼을 안 먹고 시래기를 먹어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야. 알아듣나요? 그래서, 비싸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평생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열 군데 혈자리를 보면은, 이 백혈이라고요, 천주혈이라고 허리를 명문혈이라 하고요, 무릎을 족삼니라 하고요, 발바닥을 용천이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단전이라 하고요, 금당 밑에는 희음혈이라 하고요, 손목 안쪽을 내관이요, 외관이요, 합곡혈이라 합니다. 그러면, 열 군데 지금 내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럼 1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누구냐?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다섯, 요 연세가, 30대 이상은 다 됐기 때문에, 다섯 시간만 주무시면은, 몸은 항상 가벼워야 되고요. 머리는 맑아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냐? 일단 천재적인 일단은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혈액순환 장애라고 그래요. 치매 원재가 그냥 치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뇌세포가 파괴가 죽으니까 치매가 오더라.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봐도 여기 탁하면 대습근이 협착증이 얘기하는데 그는 3번, 4번, 5번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혈액순환만 잘 되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죠. 자, 족삼비라 얘기하는데 저처럼 무릎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무릎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지방질이 끼고 냉해지면서 응치가 빠지고 틀어지니까 연골이 소실된다는 얘기예요. 얇아져요. 얇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부터 지금 무릎이 심하게 아프시면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이면은 뿌덕뿌덕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뿌덕뿌덕 소리는 뭐냐? 연골이 얇아지면서 바로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끼리 마찰되는 소리가 섰더라. 맞나요? 이게 마찰되는 소리예요. 뿌덕뿌덕 소리가 나는 것이. 그러면은 이 마찰될 때 이미 벌써 이런 소리가 날 적에 내 몸에 이상이 왔구나라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바로 이 귀사무석 같은 기운을 받아서 원적에서 받아서 자 연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졌다는 건 뭐냐? 얇아진 연골이 찢어서 상처가 났다.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걸리면 이제 찔뚝거리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자꾸 진통제만 써놓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그 정도가 되신 분이 보면은 무릎 족삼니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뼈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입이 아프다면은 뼈에 까맣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뼈가. 예. 병원에서 이 사진을 찍어보면 까맣게 변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독소, 염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연골은 재생될 수가 없다. 연골은 없어진 상태는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크듯이 뼈가 크듯이요. 남아있는 상태는 연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네. 아셨어요? 네. 요러신 분들이 아프신 분도 물론 염증을 잡기 위해서 써도 좋지만 바로 이런 이미 통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벌써 내 몸에 뼈에 좀 이상이 온 것 같다 허리가 좀 아프지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바로 이 제품을 썼을 적에
내 몸에 원적의 성과 기사무소 기를 받아서 그 염증을 치료하고 이렇게 이 연골을 키워줄 수만 있다면 허리로 무릎을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 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가 제가 조금 제가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좀 그래도 조금 어색하고 또 이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아무튼 별로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글쎄 설마 그럴까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40대 50대들한테 이걸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려봤더니 이게 아주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에서부터 발바 이 10개 혈전을 짚어드렸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은 내 몸에 혈이 막히고 혈이 탁해지면 이미 병원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아프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게 누구나라 요즘 먹는 음식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전부 자연식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뭘 먹어요? 인탄테 먹잖아요. 방부제 먹잖아요. 농약 먹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쌀만 해도 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요. 쌀을 씻으면 한 번 처음에 씻은 물을 버리고서 두 번째 씻은 물을 이뜬 물을 받아가지고 새우젓을 넣어서 아궁이에다가 옛날에 우리가 젖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 모를 거야. 젖국을 끓여 먹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농약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무공해 쌀이니 뭐 게르마늄 쌀이니 뭐 요즘 쌀 종류도 12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농약 안 하고 진짜 이 바닥에다가 이 기사무소 내지는 게르마늄을 이 흙에다 섞어서 거기서 쌀 농사를 짓는 쌀 우리나라 이런 게 지금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1%도 먹고 있는 쌀입니다. 이 시중에 나와 기름성 코너에 가면 나와 있는 쌀인데 500g에 이게 만 원씩 합니다. 500g에. 그런 걸 돈이 많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쌀을 그런 음식을 먹어줬을 적에는 이상이 안 생기더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뭐 비싸면 좋다, 맛있으면 좋다, 그냥 모자비하게 먹어도 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됐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잘못 먹어놔서 병이 되더라. 그게 어디냐? 한번 따라합니다. 단전. 단전. 아셨나요? 그럼 잼가마를 통해서 오늘부터 했다 보니까 체험을 여기 오시게 되면은 이게 어디다 설정을 해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내 몸이 지금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나는 남보다 지금 허리가 두꺼워지고 이게 지방들이 두꺼워지시는 분이 자 30분씩만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15일 2주입니다. 2주 정도만 그냥 빠지지 말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지방질이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요. 15일 2주 후가 되면은 열심히만 잘만 해주신다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용변을 보면 알아요. 냄새로 압니다. 이게 뭐냐? 독소가 빠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지방질이 빠져나가니 여자가 몸매 관리도 물론 좋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더라 해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단전. 다 체험하실 적에 꼭 15분 이상을 꼭 이렇게 단전에다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에요. 어깨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허리 아프다고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가 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릎이 아파도 마찬가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 인체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나는 건 모든 것을 바로 단전이었더란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연세가 되신 분들이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산부인과에 대해서 오늘 내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요. 연세가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요즘에 1000명 중에 280명이 여자분들이 요실금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근데 젊은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야. 남자는요, 여기 남자분 몇 분 계신데, 50대가 되면은 50%가 전립선이랍니다. 60대가 되면 60%래요. 그래도 70이 되면은, 우리 남편분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녁에 잠에다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잠을 자, 그러니까 화장실을 막 두세 번씩 다녀, 잠자리에.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40대 이상이 되면 땀이 안 나는 계절에 우리가 건강하신 분이
물을 1.5리터, 2리터 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국을 먹는, 아무튼 수분이 내 몸의 70%다. 이게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1.5리터, 2리터 물을 드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드셔도 되게 물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를 시키고 노폐물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어디에 고여요? 방광에 고인다는 얘기예요. 방광에 고이는데 이 시간이 몇 시간이냐? 3시간 반 걸립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는 시간이. 그러면 3시간 반 내지 4시간에 화장실을 다니신 분은 이 비뇨기 쪽 산부인과 쪽이 건강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렇게 들락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분들은 뭐냐? 오줌을 누르 다니는 게 아니라 오줌을 싸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오줌을 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3시간에 정상적으로 고열철 쪽에 지시하잖아요. 버리고 와라. 버려야 되는데 1시간만 2시간만 이게 본인이 그걸 몰라요. 병원에 가 CT, MRI 촬영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 방광에서 이 소변제 이 노폐물이 이 나오니까 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변이 이렇게 마려우면은 힘을 줍니다. 힘을 딱 주면 이게 관략 운동이라는데 막힐 때가 꽉꽉 막혀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효과 확실하게 보는 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꽉꽉 막혀야 어디가 막히느냐? 바로 관광, 이 오줌법 문이 안 막히는 거야. 이게 왜 안 막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증이 생기고요. 노폐물이고 독소가 쌓이고 지방질이 쌓이다 보니까 바로 방광물에 염증이 생겨있다 보니까 다치질 않다는 얘기야. 근데 심하면 은 화장실 너무 자주 다녀. 보통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들락들락 하시는 분들 항상 밑에가 축축하고 좀 찝찝하니까 이거 하니까 들락거리고 이제 그분이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들은 바로 사모님 체험해보고 나서 얘기하시자고요. 예, 제가 이 100% 그런 염증을 100% 잡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남자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요도가 얘기인데 지방질이 쌓이면서 지방질과 제사 중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 전립선 암으로 가는 건데 자꾸 이게 혈액순환이라는 건 뭐냐? 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껴요. 거기다가 연세하시면 혈전이라고 하는 더러운 피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막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가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은 죽어있는 피를 밖으로 빼줘야 될 피를 그냥 봉합을 해버리니까 그 피가 바로 다시 혈관을 탄다는 얘기야. 그러면 피는 뭘 해버릴까 내 몸에 한 바퀴 순환을 해서 심장에 들어 피가 걸러져야 되는데 그 죽어있는 혈전은 심장에서 걸러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교통사고 난 환자들이 1년에 2년에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야. 모든 게 뭐? 자, 따라합니다. 혈액순환. 혈액순환. 장애. 장애. 그분들이 장애가 이미 생긴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런 환자분들이나 남자 이 전립선 환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 따라합니다.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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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씩만 하루에 두 번씩 해서 그런 치료를 치료하고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아무래도 세 분, 네 분이 잼 가마를 지금 체험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기 오셔서 다음에는 어차피 여기 많이 출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과 여기 아버님 하여튼 어른이라면 애들도 물론 써도 좋지만 어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써야 되는 그래서 이걸 가정용으로 해서 이 집안에 이제 사우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15분 해주시고요. 나는 무릎이 많이 아프다 하실 분들은 무릎에다가 10분 정도만 해주세요. 자, 꼭 먼저 단전을 치료한다는 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을 먼저 쓴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란 대로만 해야만이 치료과를 빨리 본다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꼭 단전을 항상 먼저 해주고 무릎이 아프신 무릎 만약에 이제 이쪽 장 기능 쪽이 안 좋으시면 위에 뭐 간이 안 좋다는 위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 이제 엎드려서 허리 하시고요. 쓰는 용도는 너무나 다양해요. 특히 지금 애들 우리 손녀딸들 11살, 12살 되면 생리가 시작하는데 요즘 생리통 심각합니다. 생리통이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자율환경과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서 애들이 벌써 어린 것들이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뜨거우면 절대로 아플 이유가 없다. 냉해지니까 뭉치더란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 맞잖아요. 뜨거워야 나온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래서 애들 10대, 20대는 생리통하고 이 성장하는 애들 성장발육에 우리 딸들을 써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셔가지고 우리 손녀딸이 손자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자 책상 앞에 걸상에 앉으면은 나한테 이게 열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애들 책상 앞에다 세워주시고요. 여기 어르신도 꼭 이게 누워서 하기가 뭐하다면은 이렇게 세워놓고서 텔레비전 저녁에 보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네. 일단 이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이거 세우면 돼. 세워놓고 그냥 뒤에다 소화만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 기사분석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기운이 이 기사분석밖에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하여튼 예, 기사분석에서 설명하면 이것도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기사분석이 그런 아주 보석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보석입니다. 예, 천연 광물이 되게 보석으로 쳐요. 예, 그런 엄청난 그런 제품이 지금 이 속에 지금 도포가 돼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내리고 아까 이게 불이 들었던 원리가 바로 이거 솔직히 하모님 이게 전국담화에서 불이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내가 한번 더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곧 설명을 할게요. 예, 왜 여기서 불이 들어올까? 그 불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바로 이 기사분석 속에서는 에너지 기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네. 아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든 적든 어차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는 평생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쓰셔서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저희 집처럼 이런 진통제를 안 드시고 살아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잘 쓰셔서 건강하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